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영화 시작합니다. 영화 예수는 역사다로 번역됐는데 실제 뜻은 그리스도에 찬성하는 주장 이런 뜻입니다. 이걸 교재로 쓰고 영어 공부하시는 분은 꼭두 가지를 하셔야 영어 실력이 늡니다. 첫째는 단어 암기. 단어를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 공부.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든지 문장의 오형식이라든지 가정법이라든지 뭐 능동 수동 이런 거. 그래서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영어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법을 모르면 절대 영어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난 단어는 외우고 싫고 문법 공부도 하기 싫고 그건 뭐 세월이 저절로 되면 좋고. 이런 의식 갖고 계신 분은 빨리 영어 공부 포기하세요. 그 시간에 자기 적성에 맞는 거 공부하세요. 단어 외우지 않고 문법 공부하지 않으면서 영어 늘기를 바라는 것은 시간과 돈을 낭비입니다. 절대 그런 분은 영어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딴 데로 가보세요. 꼭 부탁합니다. 단어 암기하시고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서점에 구입하셔도 되고, 저에게 이메일 주소로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합니다. 영어 공부하려면 꼭 단어 암기하고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하기 싫으신 분은 영어 포기하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자, 오늘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단어, 그것이 모두 해결되게 했어 하면은, Got it all worked out. 이때 got는 불완전 타동사, it는 목적어, be는 work, 목적보호인데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분사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 추가, audition.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칭송받는 nationally acclaimed. 그 다음 조사 시리즈 investigative series 이런데 이것은 어떤 우리 뭐 집중 탐사라 그럴까요? 집중 취재 이 시리즈. 그 다음에 honor 명사로 쓰면 명예 이런 게 되는데 동사로 쓰면 영광을 돌리다. 뿌듯한 기쁨 distinct pleasure. 그 다음에 정의를 주었다 직역했는데 give justice. justice가 뭐냐면은 정당한 응분의 뭐 무엇을 주다. 예를 들면 누가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고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피해자 가족 만나봐서 인터뷰해서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We want justice.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이럴 때그 정의는 일종의 정당한 보복 혹은 적당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주었다. 그냥 기업은폐, corporate cover-up. 가끔 기업에서 뭐 숨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peel은 원래 뭐 껍질을 벗기다 이런 거죠. 배나 사과 껍질 벗기다 할때 peel인데, peel back 하면은 다시 접어올렸다. 이렇다면 우리 저 다리 가정 같은 거 이렇게 저물 건너갈 때 이렇게 손 걷어올리듯이 접어올리다. 그다음 지역사회봉사, journalism. Community Service Journalism. 그다음 수여합니다. Present. 명사로 쓰면 선물이고 형용사로 쓰면은 출석한, 참석한 이런 뜻이고요. 승진, Promotion. 직장인들의 꿈. 그다음 법률 문제 편집자, Legal Affairs Editor. 저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에디터는 편집장이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편집장은 Editor in Chief란 뜻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Editor 편집자. Mostly 대부분이란 뜻도 되고 무엇보다도 이런 뜻도 되고. Mission Superstition 무지 Ignorance 폭정 Tyranny 그 다음에 은사 Mentor 이거는 그냥 멘토라고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자 이고 그래서 에고 이러면은 이기심 이런 뜻도 가끔 쓰고요. 좀 자아 그 다음에
그것을 올려놔, 혹은 덤벼, bring it on. 그 다음, 전설, 레전드. 우리들도 레전드 많이 쓰죠. 비추다, 오우. 임신한, pregnant. 그 다음, favorite, 총애하는. 그 다음, 그것을 건배하다, drink to cool that. 그 다음, 명사로 건배하면 cheer. 자, 이제 한국어 영어로 영장 연습하는데, 꼭큰 소리를 많이 주세요. 맘소로 하지 마시고. 이제 처음에, 영화 주인공이 젊었을 때, 연애 시절에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신문을 시작하고 있어. 각자 영작해 주시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how it work. 그리고 지금 연애하는 시절에 남자가 오토바이 타고 애인을 뒤에 태우고 가고 있는데, 뒤에 여자 애인이 더 빨리 가! 하고 소리 지릅니다. 더 빨리 가면 위험한데. go faster. 그러니까 속도 올리면서 후! 하고 함성을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총각이 처녀한테 하는 거, 나 취직 갈 거야. 걱정 마, don't worry. 그것이 모두 해결되겠다. 아까 단어 배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어떤 트리뷴이라고 하는 잡지사에 취업을 했을 때 이제 그 회사에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웰컴. 그다음 최연소 추가. 최고 신청이자 최연소 추가. 최고 신참, the newest, 최연소, the youngest, 주로 audition. 그 트리븐 팀을, to the 트리븐 팀. 각자 연작해 주시고. 오디션단은 추가 따라오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정해져 있느냐? 그건 전 모르고요. 미국 사람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조상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문장이 좀 긴데, 일단은 가주 써서, 뭐뭐 하는 것은 나의 뚜렷한 기쁨입니다. It is my distinct pleasure.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는 것, to honor. 우리 자신의 것의 하나, 우리 자신 중에 한 사람, one of our own, 무엇에 대하여, for his, 전국적으로 칭송받는, nationally acclaimed, for the Pinto, 조사 시리즈, investigative series. 그래서 뭐, 의역하면 밑에 이런 형식이 되고요. 각자 한번 연작해 주시고. 이튼 가주어, 후안을 이하가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잘 모르시는 분은 꼭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일, your work, 정의를 주었습니다. has given justice, 가족들에게, to families, 국가 전역을 across the country. 그 다음에,
접 올렸다, 필드 백, 기업 은폐를, 코브릿 커버 업. 예. 살짝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so 나는 I 동사 수여합니다. present 기억에 you 그 다음에 이 상을 근데 present you 다음 with가 따라오고요. with the land a small memorial 상 award 지역사회 봉사 저널리즘에 대한 for community service journalism 네, 각자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축하 and congratulations. 귀하의 승진에 대한 on your promotion. 법률문제 편집자로 to legal affairs editor. 네, 같이 연장해 주시고. 이제 상 받고 하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 상에 대하여, 그 승진에 대하여. 유일한 길, the only way, 진실로 to truth, 즉 진실을 도달한 유일한 길은 사실을 통해서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Facts are our 가장 위대한 greatest weapon, 무엇을 맞서는 against, mission, superstition, 무지, ignorance, 폭정, tyranny. 네, 각자 연결해 주시고. 이제 나는 now, I 배웠습니다. learned 그런 말들을 Those words, 누구로부터, from, 나의 은사, my mentor, Mr. Ray Nelson. 네, 각자 해주시고. 음하게 하자 하면 let's고. 이때 let는 불완전 타동사의 일종인 사역동사. 그래서 여기 let로 막또 let이 나왔는데 let는 let us의 준말이죠. let 사역동사 힘 목적을 희연한 목적 보호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문구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의 자는 이고라고 그랬고 우리말은 에고 이랬는데 이고 전설, 아까, 레전드였죠? 그때 그 사비란 말은 이제
출판업, 언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나 저에게는 part 2me, 내일 당신은 같았습니다면 과거고, 갔습니다는 현재고, 같아왔습니다, 현재 완료. 가장 중요하게도 most importantly 나는 빚집니다. I owe 이 영광을 this honor 나의 아름답고 매우 인내심 매우 인신한 아내에게 to my 아름답고 beautiful 매우 인내심 많고 very patient 그리고 임신한 pregnant 말장난으로 매우 임신한 Very pregnant wife. And 나의 친애하는 my favorite little lady. 이제 딸. 각자 연작해 주시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하면은, beautiful 다음에 end는 필요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강조하느라고 넣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에서 상 받고 승진 뭐 이렇게 통보받고 이렇게 할때 부인하고 애를 회사에 데려와서 같이 참석해 있는 행복한 순간. 여러분도 직장에서 상 받고 승진할 때저 가족이 같이 그 파티에 참석하면 참 행복하시겠죠. 이때 결코 우리말 참 적당한 게 없어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ever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들 청중이 그래 스위티 꼬마야 우리 비운해야 하고 하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애는 뭐 명예 이런 거잘 모르죠.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음식 차려놓은 거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이 큰 소리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아까 건배하다 드링크 투였죠. 명사로 건배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대본에서 특별히 암기할 만한 문장. 네, 다시 한번 연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숙제. 우리 연대 연습했던 것 중에서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으면은 반복 연습해 주시고요. 또 전에 몰랐던 문장이 있으면은 공책에 적고 암기하시고, 오히려 복습해 주셔야 잘 것이 됩니다. 단어 암기. 단어도 몰랐던 단어 적으시고 암기하고, 하루에 한 번씩 열흘 복습해 주셔야 잘 것이 됩니다. 문법 응성한 부분 다시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영화 대사의 이 부분을 녹음해서 듣고 따라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영어를 발전하고 싶으면은 단어 암기, 문법 암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된 문장을 암기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수 있도록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기 싫으신 분은 이런 프로그램 보지 마시고, 또 어떤 다른 영어 강의 프로그램 보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딴거 하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